당뇨병 등 주요 질환 사망률에서 울산이 7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시민의 건강 지표 개선을 위해선 공공보건 의료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지역별 연령구조 차이를 표준화한 사망률이 울산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지난 2017년 부산이 1위, 울산은 3위였지만 울산이 최근 2년 연속 부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주요 사망 원인별로 살펴보면 당뇨병과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대부분의 질환에서 울산이 사망률 1위입니다. 소득 수준 1위 도시 잡지 않게 사망률은 왜 높은 걸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건 이웃 도시인 부산입니다. 부산은 건강 최악도시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피할 수 있는 사망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심뇌혈관 질환의 1차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이 특히 저소득층에게 취약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공공운의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하게 된것 같고요. 이전에는 이제 손 놓고 쳐다만 봤다라고 하면 그때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나가고. 울산도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들이 실제로 민간에서 치료하기 힘들거나 기피하는 부분은 공공의료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요. 울산은 이제 그래서 공공의료기관들이 들어오면 울산 시민 전체적인 건강 지표나 수준들은 좀 확실히 높아질 것이다. 또 코로나 사태의 필수 인력인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전문의가 울산엔 각한 명으로 턱없이 부족해 감염병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공공의료원 설립이 필수라는 주장입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